Reset! Up!황제 속에 황제 파워! 이것은 정말로 운명.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황제 파워는 운명 is destiny. 네, 우리 엄마가 그 옛날 거금 500만 원을 들여서 황제라는 이름을 받아오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오늘 같은 날이 왔겠어요? 황제라는 제 본명이 돌고 돌아 오늘 드디어 처럼 황제 파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운명처럼 만난 거죠. 이 우리의 운명적인 너사연의 만남처럼 오래오래 잘 기억해 봅시다. 이제부터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네,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07.7 파워 FM 오후 4시에 새롭게 인사드리는 황제 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웰컴. 컴온 컴온. 네. 그 박수 소리라도 한번 좀 깔아주실 법한데 그 뭐가 아깝다고 전기세 아깝다고 깔아주지 않으셨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실시간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벌써 1000개에 가까운 환영 문자가 쭉쭉쭉쭉 도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첫 곡으로 여러분과 저의 만남을 한번 이 운명의 데스티니가 아닌가 싶어서 쿨의 운명으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210 하나님께서 황디 어제 좋은 꿈 꾸셨을까요? 하! 라고 보내주셨네. 어제 거의 떡신신이었습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하루 종일 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개복치 같은 애거든요. 온갖 두려움과 이런 긴장 속에서 오돌오돌 떨다가 어제 진짜 거의 꿈도 안 꾸고 의식이 없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감사합니다. 환영. 0892님 황디 황제로 돌아온 걸 환영해요 라고. 8739님 황디 떨리죠. 왜 제가 떨릴까요? 나 진짜 너무 떨려 죽겠어요 여러분. 이현주님 스튜디오가 물건이 왜 이렇게 많아요? 크크크크크크 이라고. 사실 저도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고 나서 기존에 제가 했던 그 스튜디오랑 색깔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초반에 네 지금 보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크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들어와봐서 느꼈지만 이곳을 멀리서만 지켜보고 안에 들어온 건 처음이거든요. 약간 좀 남자는 핑크라고 해서 예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설악당 나무 같기도 하고 뭐가 많이 널어져 있어요. 일단 여러분 제가 이제 라디오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환영해 주셔서 텃세 안 부리고 또 환영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얼마 전에 제 SNS에 많은 분들이 미리 축하를 소식을 듣고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되게 기분 좋은 문자는 이제 예전에 저희 청취자분들 제가 라디오를 러브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제 청취자셨던 분들도 환영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붐디가 이 시간에 하셨을 때 청취자분들께서 이 시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미리 저한테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좀 감동이었고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제 스타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남의 돈으로 호기 부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SBS 돈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분 좋게 호기를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황제 파워 요 프로그램 운명은 뭐 제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투자하신 500만 원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제가 원래 황제였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 이름이 실제로 황제였어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500만 원을 주시고 개명을 하셔가지고 황제 성이 되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어쨌든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제가 온 기념으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호기를 한번 부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제의 스물부터 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퀴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자, 황제 파워 홈페이지. 여러분 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가신 분도 계시겠죠. 궁금하시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 검색하면 귀여운 썸네일이 보일 텐데요. 이 썸네일 안에 과연
모두 몇 명의 황제성이 보일까요? 다양한 역할로 변신한 팡디가 모두 몇 명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보기 당연히 들어야죠. 1번 3명, 2번 5명. 응답하시는 분들은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10분 추첨해서 저희가 100상 백화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자, 읽는데 참 어색하고 많이 떨리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제가 오늘 하루만 딱 0점 조준할 시간만 주십시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자, 저희는 아주 감사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is 까꿍. 에미야, 선곡이 참 좋다. 에미야, 옆집 매니저는 매일 듣는단다. 너도 좀 들어라. 황제 파워. 네가 너무 아까워. 여러분, 지금 제 옆에 축하 사절단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라디오에 이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앞타임 DJ가 뒷타임 DJ를 응원해 주기 위해서 내 사랑 빅바 우리 김태균 형님 오셨습니다.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계속 안 가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니 이제 진짜로 네. 클로징 멘트 때 응원한다고 윤세윤 씨를 봐. 네. 사실 진짜 응원 멘트 많이 때렸었는데. 그랬다면서요? 일절 언급이 없이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앞에 뭐 기술적인 부분 설명해 주시느라 오디오를 빼고 영상으로는 잘 지켜봤습니다.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2시 김태균에서 4시 황제성으로 바꾸자는 의미에서 비의 나로 바꾸자 노래 나가고 있고요. 화이팅! 화이팅! 이어서 감사합니다. 아, 이런 훌리건들 좋아요. 이런 훌리건 문화 참 좋습니다. 일단 노래 듣고 올게요, 여러분. 비, 박진영, 나로 바꾸자. 화이팅 하시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김명엽님 최고입니다. 이희정님 막 7446님 정답이군. 2번 5개라고 윤경님께서 이윤경님께서 뭐 응원 많아서 참 좋겠다고. 네, 저 참 사랑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균디 오셨다고 응원해 주셨다고 하예련님 서정아님 많은 분들이 함께 축하를 해주고 계시네요.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약간 좀 울컥하네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싫어하는 문자는 사실 제 모니터에 안 띄워주시겠죠. 뭐 꺼져라 라든지 네가 여길 어딘 줄 알고 와 이런 문자는 뭐 제작진에서 걸러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한테 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심지어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펄투 제작진 분들까지 오셔가지고 어깨 토닥토닥 해주고 방금 가셨습니다. 김선영님께서 팡디 라디오 데뷔와 함께 레벨 5 포도가 되었다네요. 레벨 5 포도면은 거의 거봉이네요. 벌써 환영 문자가 5천 개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다르군요. 여러분 파워 FM은 정말 파워가 다르군요. 자 출첵 한번 해볼까요? 안혜선님, 2436님, 서보경님, 정덕현님, 김기현님, 차정환님 반갑고요. 한명현님, 3028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요. 우리 3028님처럼 퇴근길에 저를 만났다며 이제는 여러분 퇴근 후에 설레임을 느끼시라고 제가 텐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바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하루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파리예요. 그 의미로 이 현도의 파리 들려드릴게요. 에스깨꿍. 여러분 검색 퀴즈 문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면 이 썸네일에 황제성이 과연 몇 명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1번 3명, 2번 5명. 스베스, SBS 돈으로 호기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고 100상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로 이용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아셨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나는 날이어가지고 중간중간 저희가 이름을 한번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첵하시는 분들 되는 대로 제가 계속 불러드릴게요. 윤병도님, 장유선님 너무 반갑고요. 진은실님, 최은아님, 조윤홍님, 4894님, 라미나님,
이혜경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름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드렸고요. 박정은님, 김미선님, 이원허우님, 김동아님, 김정우님, 한송이님.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출첵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반가워요. 끝까지 함께해요. 자, 우리들만의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브랜드를 의미하는 뜻에서 이거 너무 억지로 꼬맨 거 아니야 멘트? 신화의 브랜드. 자, 노래 나가는 동안 또 한번 오늘 찾아와준 출첵해준 학생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출석 체크를 하다가 마지막에 호명되는 분, 오늘 퀴즈의 주인공, 퀴즈의 주인공이 아니죠, 정답자가. 마지막에 호명되는 분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지님, 보라를 보니 무슨 일, 황제 파워, 그리고 컬트쇼 콜라보레이션 황제쇼 라고. 이름 좋은데요. 자, 장정남님도 찾아와 주셨고요. 차미경님, 최영준님, 그리고 전수희님, 김현수님, 0911님, 한영랑님, 김현아님, 황제 화이팅 하고 선물 이모티콘과 함께 너무 감사합니다. 쭉쭉쭉쭉 읽어봤는데 아주 그냥 글들이 좋네요. 절 기다리신 분도 계시고 제가 와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적당만 그냥 한 바가지, 적당히 한 바가지라고 제작진분들이. 사실 이런 칭찬이 들으면 기분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되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욕구를 과연 어떻게 충족시켜줘야 할지. 하지만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모르긴 몰라도 2시부터 8시까지의 청취자분들 굉장히 자극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청취자분들 저희가 간당간당하게 여러분들의 허기진 텐션 만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첵 불러드릴 이름, 선물 가져가실 분, 이름은요? 바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노래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계속 출첵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호명되는 분 아시죠? 안윤주님, 박혜정님, 9995님, 최은주님, 박경진님, 심수경님, 7446님, 정다혜님, 그리고 마지막 스물의 주인공은 바로 김후부님 축하드립니다. 자, 김후부님께서는 리얼 탄산. 네, 바로 칼로바이에서 설탕 제로 프로틴 스파클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부님 축하드리고요. 참 그 대체적으로 저는 노래가 나가는 동안 약간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많이 살펴보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잘 살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검색 퀴즈에 이제 정답을 알려드려야겠죠. 오늘 검색 퀴즈 녹색창의 황제 파워, 썸네일에 황제성이 과연 몇 명 나오는지, 녹색창에 검색했을 때 우리 썸네일에 황제성이 몇 명 나오는지, 1번 3명, 2번 5명이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5명! 축하드립니다! 자, 8479님, 일단 정답자들 발표해 드릴게요. 8479님, 3342님, 7465님, 1788님, 7076님, 홍현주님, 신혜령님, 박상현님, 최영두님, 송재화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뭐 하시다는데 벌써 1부가 끝났어요. 참 빠르죠. 1부 꼭 누가 가수죠? 근데 죄송합니다. 누가 가수인지를 모르겠어요. 아월 서바이브가 가수는 아니겠죠? 자, 가수 데미 로바토의 아월 서바이브 듣고 올게요. 들으면 기기 차라차차차
자, 오늘이 첫날, 개업날, 오늘이 집들이날, 황제파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부분에 좀 정신이 없었죠. 이제 좀 진정이 됐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를 아주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황제파워에서는 참고로 여러분들의 아주 사소한 문자도 굉장히 소중히 여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자든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죄다 보내주셔도 됩니다. 초성 하나만 보내주셔도 되고, 그냥 나 문자로 웃겨보겠다, 짧고 강하고 안 웃겨도 되니까 그냥 막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문자들은 제가 환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빵당한 문자, 어떤 팡타스틱한 문자들이 도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유. 자, 배미희님, 빵디 여기 어쩐 일이에요? 라고. 뭐 제가 스페셜 DJ도 아니고 뭐 편의점 가다 들린 게 아닙니다. 미희 씨, 제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 스페셜 DJ 뭐 다른 DJ 대탄이 아닙니다. 이제 이곳에 매입을 했어요. 제가 매수라고 하죠.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이곳의 주인이 될 예정이고, 아니 주인은 사실 여러분이고, 제가 이제 아바타가 여러분들의 아바타 꼭두각시가 될 예정입니다. 4시 6시 미희 씨 우리 함께해 주십시오. 자, 7285님. 근데 미희 씨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문자를 읽은 지금 첫 번째 청취자분이시잖아요. 이거 또 기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죄송한데 SBS 돈으로 호기를 또 한번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제가 좀 약간 경황이 없어서 그런데 제작진 분들이 알아서 좋은 거 하나 쓱 보내주세요. 아셨죠? 자, 7285. 피부가 왜 이렇게 뽀해요? 우유빛깔 황재성 샵 댕겨왔나 봐요. 증답이에요. 7285님. 오늘같이 중요한 날. 7285님이시라면은 그 첫날 첫 출근하는데 단단하게 꾸미고 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있는 거 없는 거, 저는 사실 허락만 해주셨으면 콧물 그리고 막 이를 막 싹 다 죄다 뽑아가지고 그냥 웃은 갑옷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오려고 했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제 전 DJ분께서 그래도 코미디언 분들보다는 외모가 좀 훌륭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결을 좀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더 낫죠. 저도 뭐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데. 자, 5145님. 대표님이 회사 단톡방에 좋은 글귀를 올리십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도 이런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루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생활을 하거나 하나는 맞대응을 하는 거죠. 같은 좋은 글귀를 계속해서 본인 사진 슬라이드쇼 첨부해가지고 올리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뭐 대표님의 이 좋은 글귀에 제 무릎을 서문 탁 치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개구쟁이, 개구지게 이렇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보는 것도, 이렇게 이제 댓글을 두 번째 루트로 달았을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은 조롱의 댓글을 달릴 수도 있다는 거죠. 눈치 없는 직원들이 조롱의 댓글을 달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우리 또 미희 씨만 이렇게 선물을 저희가 드리면 처음으로 읽어주는 청취자분들인데 다른 분들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혹시 미희 씨만 선물 받아가지고 서운한 분들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이분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알아서 센스있게 알잘 딱갈센 해가지고 저희가 선물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1님. 빵디 DJ 입성 기념으로 저는 퇴근하고 곱창 먹으러 그러고. 여러분 참고로 저의 그 최애 음식 베스트 5 중에서 곱창이 있거든요. 곱창은 뭐랄까, 우리가 인류를 살아감에 있어서 신이 주신 음식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속기관 중에서 곱창만큼 저한테 이렇게 울림을 주는 음식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곱이 싹 들어있는 그 곱창, 살짝 탄 듯 안 탄 듯 약간 중불로 미디엄으로 이렇게 싹 익혀가지고 입에 씹었을 때 바삭함, 겉바속촉으로 이렇게 쫙 육즙이 퍼져나오면서 그 부추와 같이 싸먹었을 때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저도 먹고 싶네요. 오늘 끝나고 허기질 때 곱창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한 곡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사실 저는 2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냥 여러분들 이야기 듣고 제가 제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야기도 공감하면서, 하지만 항상 이 시간은 좀 짧더라고요. 오늘 뭐 저도 처음이라서 방향이 제대로 잡혔는지 일단 여러분 뚝딱뚝딱 점검은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작위로 노래 듣고 와서 전화 방문 들어갈 겁니다. 우리 황제 파워 지금 이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 방향 제대로 잡혔는지, 0점 조절은 잘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무작위로 전화 방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02로 오거나 031로 오거나 이런 그 수신 번호들 잘 안 받으시잖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 몇십 분 동안은 02로 시작되는 번호 제발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청취자분들과 지금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부탁드릴게요. 일단 노래 듣고 올게요. 곱창 먹을 때, 곱창 먹을 때 이 노래는 좀 잔인하지 않을까요? 그 오마이걸의 돌핀을 들을 텐데 돌고래 곱창이 생각나. 돌곱창이 또 있으니까. 자, 오마이걸의 돌핀 듣고 올게요. 빵디가 궁금한 건 뭐든지 물어보다. 당신의 선택이 곧 국민의 선택. 한 통의 전화 100% 결과. 긴급 점검 대국민 설문조사. 당신의 선택은? 자, 황제파워 부설 연구소죠. 코너 개발 연구소에서 첫날부터 엄청난 코너를 들고 왔어요. 뭐가 이렇게 거창한가 싶은데 기왕 시작하는 거 뭐 폼나게 해야 한다고 참 뭐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코너 이름도 너무 거창하죠. 뭐 이런 건 뭐 대선이나 총선 할 때 시사교양국에서 들고 나오는 코너 같기도 한데, 코너 이름이 여러분 긴급 점검 대국민 설문조사 당신의 선택 입니다. 뭐 어떤 코너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살면서 뭐 제가 궁금한 거, 국민들의 의견이 정말 궁금한 것들 바로 전화를 걸 겁니다. 딱 한 통 걸 거예요. 걸어서 그분의 의견이 곧 국민들의 의견인 거죠. 뭐 설문조사가 뭐 사실 여러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설문조사도 우리 콘텐츠, 우리 플랫폼과 굉장히 잘 맞다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할 때도 여러분들 많이 지금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작위로 전화를 드리고 바로 질문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짓 없이, 의혹 없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조사를 할까? 첫날인데 늘 첫 단추가 중요하고 오프닝과 엔딩이 참 중요한 법이죠. 모든 일에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고민하다가 옳다구나. 요 놈이다. 잘 걸렸다. 요걸로 한번 정해봤어요. 뭐냐. 바로 어제까지 여러분 붐붐 파워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황제 파워. 이 두 글자만 바뀌었습니다. 황제 파워를 하는데 과연 붐붐 파워 듣던 분들이 오늘 황제 파워를 들으실까. 제 SNS만 와가지고 이 글을 남기고 그냥 말만 남기시고 그냥 나가시진 않았을까. 이거 갈아타기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잔인하지만 한번 좀 눈으로 좀 지저분하지만 확인을 해야겠다. 좀 진흙탕 싸움 같지만 좀 확인을 해야겠다. 사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으면 과연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백지수표인지 아닌지. 그래서 저만큼 또 궁금해할 분들이 과연 제작진 분들일 거예요. 기존의 제작진 분들이 잘 싸워왔던 거를 혹시 얘가 무너뜨리진 않았을까? 혹은 잘 아 근데 이게 참 지저분하네요. 처음 단추가 너무 지저분한데 이걸 꼭 확인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요. 합시다. 여러분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제 붐붐 파워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 중에서 저희가 그래서 선정을 해봤어요. 무작위로 한 명을 다짜고짜 그래서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분이 오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황제 파워를 듣고 계실까, 아니면 이제 됐다 4시 6시 제낄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나 막 백화점 다니시고 밖에 싸돌아 댕기시고 일만 하시고 일중독에 빠지진 않으셨을까? 이분들 데리고 와야죠. 모셔와야죠. 떨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장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걸어주세요. 자. 제발 받아주시기만 하셔도 되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황제 파워를 듣고 계시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SBS요. 황제 파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제 파워. 네.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화정회사는 미소라고 합니다. 화정회사는 미소 씨. 네. 혹시 뒤에 그 라디오를 켜놓고 계시면은 살짝만 볼륨을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대국민 여론조사입니다. 설문조사. 자, 우리 네, 미소 씨. 반갑습니다. 화정회사는 네. 미소 씨 솔직하게 네.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네. 황제 파워를 잠깐 음악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심장에 되게 안 좋아요. 이런 거 저도 떨려요. 본인이 대답할 건 자 선생님 지금 황제 파워를
듣고 계시고 앞으로도 들으실 예정입니까? 자, 네. 다시 한번요. 미소 씨의 선택은? 영원히 듣겠습니다.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Thank you. Thank you, smile. Thank you, smile. God bless you. 근데 꼭 이렇게 축하하는 것들은 빨리 끝내시더라고요, 제작진분들. 좀 여운을 좀 느끼고 하셨죠. 우리 스마일 씨 중간에 일단 첫 단추가 아주 잘 끼워졌습니다. 근데 저도 참 바보 같던 게 뒤에 저희 라디오 좀 줄여주시겠어요 하고 물어봤죠. 저, 그럼 우리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네. 다른 분 라디오로. 아 그러면 아까 뒤에 라디오 볼륨 좀 키워보시겠어요라고 할 걸. 아 이거 맞은편 상열이 형님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면 저희가 먼저 끊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재미난 사건 사고가 일어날 법도 한데 하지만 시장조사란 게 여러분 통계학입니다. 우리가 지금 꾸준히 배웠던 이 통계학 한 분 더 만나봐야겠죠. 또 한 번 만나볼게요. 기분이가 참 좋습니다. 자 한 분 더 큰 컬러링 느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기는 SBS 황제 파워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주무셨나 봐요. 목소리가 물 한잔 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원래 이런 목소리예요. 예, 아, 그렇습니까? 자, 일단 선생님 솔직하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잠기셨는데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셨어요? 아니요. 이동 중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목에 가래가 너무 많이 끄셔가지고 그러는데 혹시 제가 질문하는 동안 저 성대... 죄송해요. 예. 환절기다 보니까. 네. 환절기라 그럴 수 있죠. 저는 오히려 이런 거친 청취자들 좋아합니다. 자. 예. 준비되셨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요. 네. 예, 김은혜요. 은혜 씨. 아, 예. 저도 이 은혜 씨한테 은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은혜 씨. 그럼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까진 본분파를 들으셨단 말이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황재성의 황제 파워. 지금 듣고 계신가요? 아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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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칠 기분 아닌데 은혜 씨? 예? 근데 여기 어디서 전화 주신 거예요? 저희 SBS 방송국입니다. SBS 그 황제 파워라고. 황제 파워요? 네, 지금 라디오 107.7 파워 FM에서 하는 4시 6시 황제성의 황제 파워. 저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예. 혹시 그럼 이 붐붐 파워는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좀 좋아해 가지고. 그럼 붐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붐씨 어디가? 은혜씨, 붐씨가 이제 자리를 비우시고 졸업을 하시고 예. 이제 제가 대신 들어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서운하신데 이게 4시부터 6시까지 항상 107.7에 고정을 좀 해놓으시고 제가... 근데 왜 황제 파워예요? 제가 이름이 이제 황재성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황제의 에너지를 드리겠다. 그 에너지 드링크 같은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다 해서 황제 파워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게 좀 거슬리셨나요? 저는 황제 파워보다는 네네네. 황재성 씨니까 죄성 파워에서 죄송하다는 느낌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여러분. 자, 냄새가 좀 나네요. 잠깐만. 제가 지금 이 목소리랑 이 코미디의 결을 봤을 때 저기 죄송한데 혹시 별명이 작은 거인 아니세요? 작은 거인이요? 네, 혹시 별명이 작은 거인 아니신가요? 아니 제가 아는 분 아니에요? 키가 2m 30인데 2m 30 맞네요. 니 녀석 맞죠? 니 녀석 음파룸파족 닮으셨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 야 나래야 방다래! 세상에. 뭔 일 진짜 연결된 거예요? 박나래 씨? 예, 황재성 씨.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뭔 일이야? 세상에. 오늘 기사를 봤어요. 말하는 게
네. 아, 약간 쉐한 게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주변에 한 사람 있잖아요. 박나래 씨들. 아, 맞네. 아, 등골이 사늘했죠?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 이 이벤트를 또 준비를 해주셨네. 혹시. 아유, 아닙니다. 아, 진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너무 빨갱 넘쳐 좋던데요. 아, 저 이 시간대에는 좀 약간 에너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아무래도 네네. 우리 또 황지성 씨가 뭐 개그를 하면서도 그리고 특히 또 집에 가서 육아하면서 얼마나 지치고 또 힘들었어요. 내가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빨리 집을 탈출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 매니저 일을 잡아와라. 매일매일 일하고 싶다. 여기까지. 그걸 달고서 푸시네요. 저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왜요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난 너무 좋아요. 전화로 네. 연결하는데 약간 웨이브 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목소리 톤을 좀 아나운서 오호호호도 되게 거슬럭거리네요. 아니에요. 이 시간대는 이런 파이팅이 필요해요. 나래 씨. 예.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진중하게 덕담 네.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웃음 웃기려고 하지 말고 네. 그런 자리 아니에요, 나래 씨. 아 알겠습니다. 저 진중 진대 한번 하고 싶어요.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 황지성 씨 네. 정말 황제 중에서도 저기 황죄솔이라고 했어요? 예? 황죄솔이라고 했어요. 박나래 씨 때문에 저 연관 검색어에 황생숭이 있는 거 알죠? 제 이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지성 씨. 네. 그럼요. 아이 아닌 거 어이 우리 황지성 씨 네. 정말로 쭉 오래오래 네. 정말 오래 제의하는 불멸의 네. 영원한 황제가 되기를 이 그 SBS에 뼈를 묻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제 오른쪽 그럼요. 갤비뼈에 새겼습니다. 아, 새겨야죠. 네. 나래 씨 너무 감사하고 혹시 네. 나중에 저와 만났을 때 저희가 네. 만약에 청취자분들이 나래 씨를 엄청 보고 싶어 한다 하면 한번 들러주시기 바랄게요. 아유 그럼요. 그때는 네. 제가 꼭 네네. 그 헛기침 한번 하고 가래 네. 두 번 정도 뱉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래 씨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파이팅 감사합니다. 하세요.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참, 왜 또 친한 여자 아우가 또 파이팅을 해주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연결을 해본다고 하는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우리 청취율 조사처럼 해야 됩니다. 이거 자 여보세요. 아니구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SBS. 예 반갑습니다. 예. 여보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저기 SBS 맞죠? 죄송한데... 황재성의 황제파워? 지금 예, 거기 저는 여기 황경양 교수님을 모시고 있는 조수 중에 최고봉 조수 조수봉입니다. 저기 수봉 씨. 예. 장난치지 마세요. 연결해줘서 고마워. 화나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요. 하지 말라니까요. 수봉 씨. 수봉 씨. 지금 이거 생방송이에요. 저 뉴스에 생방, 나갈 수 있는 말도 할 수도 있어. 하지 말라고요. 할 수 있어. 다물라니까 입을. 날 사랑한다는 말도. 문세윤 씨 입 다무세요. 이거 문세윤의, 생방송이에요. 문세윤의 파워 FM. 와, 당신 제정신이야. 와 제정신이야. 야야야야. 자, 부탁입니다. 제가 3만 원 드릴게요. 3만 원 드릴게요. 3만 10초만. 3만 원. 10초만. 3만 원. 10초만. 3만 원. 100만이라 그렇게 3만 원. 선생님 여러분 황제 파워 죄송합니다. 대단하지? 자 지금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 예, 설문조사. 네. 설문조사. 조수봉 씨. 예, 설문조사. 진짜 뭐, 지금 가만히 계세요. 뾰족한 걸로 나중에 만나면 찌를 거예요. 아크, 가만히 계세요. 아크. 더 이상 절 자극하지 마세요. 자 아크. 지금 황제 폐하를 예. 아 황제 폐하를 황제 파워를 황제 파워를 황제 파워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뭔 DJ랍니까? 아 너 어디요? 너 어디니? 예, 문세윤 씨, 너, 라라라라라. 너 지금 어디에요? 너 네, 진짜 저기 아크. 아 최악인데요, 지금 여러분. 아크.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 황제 파워를 듣고 계신가요? 네, 지금 많이 안 듣습니다. 아, 많이 안 듣는다고요? 예, 박나래 씨, 박나래 네. 씨 뭐 연결된 것 같은데 저는 듣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너는 가만 안 둘 겁니다, 문세윤 씨. 가만 안 둘 거야, 할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너 죄송한데 문세윤 씨는 진짜 여기 한번 나와야 돼요.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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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에 소가 지나갑니다. 대답 똑바로
본인의 기량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케이, 기량, 기량, 박기량 씨 팬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조수봉 씨, 문세현 씨와 연결을 일단 끊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광고가 나가야 되나 봐요. 오케이. You know I'm worried about the East. It's groovy. 내 시계가 날씨를 가리킬 때 필요한 난 부스터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줄을 서 지루할 때는 재성이 형이 무적 아무도 못하잖아 부정 황파엔 없어 loser times like click clack 지루함이 순삭 사라지는 loser 에너지가 불타 후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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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붙일 새가 없어 날씨가 오면 미소를 멈출 수가 없어 날씨가 되면 황재성의 황제 파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신청곡을 받지 않았던 깐깐한 우리 제작진이 드디어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노래는 내가 챙긴다. 여러분들의 신청곡 바로바로 즉석으로다가 선곡해 드립니다. 드디어 우리가 신청곡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신청곡을 받을 텐데 직접 육성으로 다이렉트로 저희가 오디오를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 워킹맘 공시원입니다. 세상에, 제 목소리가 제주도까지 지금 들리는 겁니까? 아, 예. 찢었네요. 찢었어요. 드디어 대한민국. 너무 잘 들려요.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라서 제주도까지. 제 목소리가 닿는군요. 대단합니다. 파워 FM. 자, 일단 오늘 듣고 싶은 노래, 드디어 저희가 신청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네. 노래 뭡니까? 아, 이정현의 너입니다. 이정현 씨의 너? 네. 과연 이 노래를 왜 신청해 주셨죠? 아, 저도 그 황비처럼 회사 네. 복직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네네. 예예. 황재성 씨도 그 오늘 라디오 첫 복직 네. 축하 기념으로 좀 신나는 곡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고민하던 찰나에 이 노래가 좀 생각났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껴주시는 거예요? 네. 세상에. 이정현의 너를 신청해 주신 거 보면은 저랑 같이 비슷한 연배시겠네요? 예, 맞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 그 일을 하면서 육아와 이렇게 병행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맞죠? 네, 맞아요. 네. 하지만 비슷합니다. 우리 같은 환경인 것 같아요. 저도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치지 말고 파이팅입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자, 노래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의 네. 너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리 안 나갈게요. 네. 바이바이. 멀리 안 나갔을까? 자, 여러분. 자, 혹시나 드디어 신청곡을 받습니다. 줄여서 신받다. 그렇습니다. 신청하고 싶은 분들 황제파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 문자 남겨주십시오. 제가 전화해서 직접 신청곡을 접수를 받겠습니다. 전화 연결도 하시고 신청곡도 뿜어주시죠. 자, 이제 감사한 분들 만나볼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is 까꿍. 오늘은 왠지 컨템포러리 크로스오브 재즈 소녀의 오늘 핥고 싶다. 리코더 위에서 춤추는 나의 섬섬 옥수 이 영롱한 선율 너희들의 목덜미에 내 리코더를 꽂아본다.
고품격 음악 전문 프로그램 황제파워에는 음악 관련 코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코너, 예전에 이 친구랑 같이 작업을 많이 했어요. 캐니팡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다른 악기는 아예 다루지는 않지만 리코더만 평생을 다루는 친구여서 이 친구는 거의 뭐 저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께 좀 소개도 좀 해드리고 싶어서 모셔왔습니다. 듣기로는 우리가 이제 음악 전문 프로그램이잖아요. 저퀄리티 음악 전문 프로그램. 그래서 뭔가 음악 코너, 제대로 된 음악 코너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여기저기 조사도 해보고 저희가 생각도 해봤지만 듣기로는 봄디가 멜로디온을 전에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아니죠. 이 친구는 이제 건반보다는 이제 관악기 쪽에 주로 브로제 끼는 쪽 리코더 연주자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새 프로그램 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함께 선뜻 도와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아주 인기 있는 브랜드의 리코더를 원목으로 된 생나무로 된 이 리코더를 한번 장만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사치예요. 이 시간만큼은 이런 음악 자체도 사치. 효과음을 이분 혹시 캐니팡 괜찮겠어요? 가능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여전히 녹슬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과 함께 저희가 매번 이 리코더로 여러분들께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앞서서 여러분들께 남의 돈으로 호기 부리고 싶다. SBS 돈으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뿌려대겠다. 일단 여러분들 문자가 오늘 굉장히 많이 도착을 했습니다. 13,000개의 문자가 약 13,000개의 문자가 와주셨는데 리코더 패닝, 이 리코더의 이름이 리코더 패닝이거든요. 이 리코더 패닝의 컴백을 환영하는 문자도 왔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엄선아님께서는 중간에 제가 이걸 불었더니 소세지 드시는 줄 크크크크이라고 나중에 칼집 커스텀까지 저희가 한번 이 리코더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영님, 헉 리코더 캐니팡도 팡디랑 같이 왔나요라고. 캐니팡을 전에 접해본 적이 있으시군요.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이 분리되면 죽어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양미진님, 리코더 팬이 돌아왔나요? 라고 은근히 이렇게 팬층이 있으시네요. 김현태님, 쉬는 날 동안 많이 연습한 줄 알았더니 여전히 크크크이라고. 바로 그 맛입니다. 전혀 배운 것 같지 않은 캐니팡만의 매력이죠. 배운 춤, 여러분 배운 노래, 배운 악기 연주 이런 것들은 다 그 주어진 틀이 있거든요. 하지만 캐니팡의 연주 틀이 없습니다. 형식을 깬다. 자, 지금부터 캐니팡이 악보를 보고 이 캐니지의 싸다구 때리는 실력으로 리코더 연주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곡을 연주하시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자, 한번 튜닝을 좀 잠깐만. 오징어 게임. 자, 캐니팡 그러면은 연주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주 들어갑니다. 자, 너무 유명한 노래죠. 자, 쉽지 않은 연주기는 했습니다. 한 번 더. 007호님께서 힌트 좀 주세요. 연주가 너무 점점점점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부터 더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는데 캐니팡 그 후렴구만 그러면 한 번만 더. 네. 더럽게 귀찮게 하네. 자, 여러분,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13,000개의 문자 중에서 정답이 딱 딸랑 20개가 왔다는 것은 캐니팡을 일단 체벌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서 아주 미안합니다, 여러분. 첫날이라서 저희가 힌트를 일단 싸이 씨의 노래고요.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죠. 여기 이거 뭐 이 연주면은 이제 먼저 보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신나리님께서 유유유 연주 실력이 퇴화됐다고 전혀 신나지 않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신나리님 혼자만 신나리 나 저는 안 신나요. 일단 여러분 이런 코너예요. 얘도 하면서 점점 늘겠죠. 자 어쨌든 우리 시간이 다 돼가니까 여기서 연주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연주한 곡 싸인 씨의 어떤 노래다 이 노래 알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들 아시겠죠. 이제 그 저희 게시판에 정답자들이 속출하고 있나요? 다행입니다. 자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자 노래는 신승훈 씨의 처음 그 느낌처럼 듣고 올게요. 관악기 전문 연주가 캐니팡의 리코더 연주 어떻게 보내드렸는데 우리 신승훈 씨가 부른 처음 느낌 그 느낌 그대로 정답을 적어주신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오답들입니다. 다양한 오답들이 도착했네요. 이 법성님께서는 스승의 은혜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멜로디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스승의 은혜가 이 노래 있었나요? 1965님 자작곡 아닌가요? 아닙니다. 김지수님 애국가? 아닙니다. 김미숙님 뽀뽀뽀? 땡! 이준희님 오빠 한번 믿어봐 땡! 0076님 이건 뭐죠? 캐니팡 실력이 퇴보했어 라고 항상 이 연주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논란을 항상 몰고 오는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이분은 항상 논란이 돼요. 항상 도마 위에 오르고 사람들의 청취자분들의 심판대에 오르는 분 논란의 연주 캐니팡 한 번 더 가능합니까? 언제든 가능하지. 악보가 어디 갔지? 솔라솔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 이제 다들 눈치채셨죠? 연주 이수 완벽. 오늘의 정답 놀랍게도 싸이의 연예인이었습니다. 마지막 킬포까지 난그대 연예인 삑삑삑삑삑삑삑 기가 막힙니다. 이현진님 노래가 왜 이렇게 구슬퍼요? 바로 그거예요. 모든 장르를 캐니팡화 시키죠. 여러분 크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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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법이라고 손가락에 크라잉이 묻어있어요.
캐니빵 정말 대단합니다. 쉽지 않은 연주.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한 2만 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캐니빵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혼자서 대답하고 혼자서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서정적인 싸이의 연예인 편곡 너무 잘 들었고요. 당첨자를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22님, 5147님, 박정희님, 정세진님 네 분 축하드립니다. SBS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갑니다. 선물이 쭉쭉쭉쭉 가요. 저는 노래 듣고 4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한 가지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곧 퇴근 시간이 돌아오고 있어요. 곧 퇴근이에요. 아, 조금만 더 버티자고요. 마마무 피아노맨 노래 듣고 4부로 넘어갑니다. Hey, piano man. Hello.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황재성의 황제파워. 2022년 7월 18일 주간 황재성. DJ가 게을러서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을 해놨어요. 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 사연을 갖다 붙이겠습니다. 참고로 그냥 꼬맬 거예요. 다들 어서 들어오세요. 오픈 더 투어. 네,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손에 고이 사연을 접어들고 입장하고 계신데요. 네, 팔자 걸음걸이가 참 아름답습니다. 어머님께서 뭐라고 혼잣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애미야, 넌 남편 잡아먹을 상이야. 난 상견례 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다. 네, 재치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사연 잘 전달받았고요. 어떤 사연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현숙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팡디와의 추억이 있어 글 남겨요. 때는 4년 전인 2018년도 해피투게더 촬영 끝난 팡디한테 마구 달려든 팬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냅다 뛰었는데 환한 미소로 사인해 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 팡디 나름 걸어치고 물음표 가로닫고 실물 미남이랍니다. 검은색 하트. 라디오 다시 하실 거라서 굳게 믿었는데 무려 황제로 돌아오다니요. 멋지다. 멋져. 네 팡디 이번엔 1년 계약직이 아닌 평생 정규직으로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 강현숙님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현숙님 널 좋아해요. 우리 현숙님 아주 알맞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들려드릴 거 우리 현숙님과 제가 항상 이 만남이라는 게 마치 어린아이들 놀이와 같죠? 이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해준 우리 문세영님 이문세씨의 깊은 밤을 날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현숙씨와 저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과 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조금은 있겠죠? 너무 갖다 붙였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노래 들으면서 각자의 상황과 그리고 각자 처한 환경에 맞게 해석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억지로 한번 멘트를 연결해서 꿰매봤는데 노래 듣고 와볼게요.
자, 그럼 이제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Grandma, Grandpa, 당수 그리고 사촌 그리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 그리고 내 바로 밑에 있는 발 밑에 있는 계집애 개까지 Welcome to World Music. 황제 파워가 자랑하는 판타스틱 리듬 파티 월뮤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FX의 일렉트릭 쇼크로 문을 열어봅니다. 월뮤페 이름이 참 살아있어요. 월드 뮤직 페스티벌 아니죠. 월미도 뮤직 페스티벌 그렇습니다. 오늘도 월미도 대표 DJ 팡디 디스코 팡팡이에서 뮤직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을 팡팡 껴다닐 거예요. 자, 1882님 첫방인데 선물 팍팍 주세요. 제발 우와!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문자가 지금 16,000개가 넘었습니다. 이게 머선 120고 머선 열이고 자, 안 되겠어요. 여러분 긴급 대책 회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월물패를 해야 되는데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주시고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자본주의의 힘을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갑을 여세요. 자, 우리 제작진분들 지갑을 열고 곳간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의정이 됩시다. 인격적 홍길동이 됩시다. 다 뿌립시다. 자, 16,500번 그리고 17,000번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우선 선물을 저희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금 상품이 뭐가 있는지 송구스럽지만 전부 다 알지 못해서 우리 제작진분들이 나름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6,500번 그리고 17,000번 문자에 우선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좀 식상하긴 한데 그래도 황제 파워 사행시 기가 막히게 지어주시는 분들도 저희가 선물을 한번 여러분들 목덜미에다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파워 사행시도 괜찮고요. 저희 월미패 월미더 뮤직 페스티벌 저 빵디로 이행시도 괜찮고요. 황제 이행시 파워 이행시 황제 파워 사행시까지 저희 우대에서 선물 여러분들에게 주어버려봐. 자, 황제 이행시 재미없어도 되니까 1번 1바로 도착한 분들 이행시 먼저 제일 먼저 지어주신 분에게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까? 황제 이행시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아, 아니군요. 제가 선물 켰어요. 여러분 너무 나대지 말아라 라고 시제를 제가 너무 많이 던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이 없다고 황제 하나로 통일을 한다고 합니다. 황제 파워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이행시입니다. 자, 황제 파워 빔! 황제 빔을 한번 쏴야겠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 이행시 컴온! 황제 빔! 자, 첫 번째로 도착한 황제 이행시 이분께 선물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3님 황제성은 재미있다 선물 주워버려봐!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세요. 문 앞에다가 갖다 놓을 테니 던져 드릴 테니 여러분 가져가세요. 선물을 쌍그리어 손으로 들어가세요. 자, 티아라의 러비더비. 참고로 근데 저는 사실 월미더 뮤직 페스티벌 좀 약간 강제로 신이 오릅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첫날이라서 가만히 있지만 나중에 흔들어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제 전 파트에 우리 붐디가 발이 땅에 붙어있지 않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억텐, 억지텐이죠. 혹시 출연료를 2만원 더 받았나요?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발이 안 붙어있었군요. 마지막으로 붐씨를 만났을 때 무릎을 잡고 의자에 힘없이 풀썩 주저앉는 모습을 봤습니다. 관절염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도가니를 반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도착을 했네요. 황제 이행시 988 하나님 황제밥상 제육볶음 추가요. 선물 추가해드립니다. 아주 좋아요. 센스있는 요 멘트 음식으로 풀어봤네요. 푸디스트 이행시 감사합니다. 988 하나님 자, 여러 명의 청취자분들이 분명히 사행시 이행시를 보내주고 계실 거예요. 클래식은 영원하다 이행시 물론 재밌는 것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DJ가 미쳤어요. 제작진 미쳤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모조리 다 뿌려드리겠습니다.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자, 또 하나 도착을 했어요. MC 너스레님, 황소거지, 제이슨 데르로. 외국분인데, 황소거지시네요. 축하드리고요. 032 하나님, 황재성이냐?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sorry 이행시 감사합니다. MC 너스레님, 032 하나님, congratulations.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이런 패턴이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예전 나이트클럽 냄새가 많이 나는데 맞나요? 지금 제 의자에서 맥주 쩐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이 느낌 맞습니까? 짐승같은 제작진들 강제로 어떻게든 저한테 시키는 거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느낌표 다섯 개를 갖다가 직발로 때려 박아놨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원해요? 왜 제가 이 첫 스튜디오에 왔을 때 의자를 다 치워놨는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라비라비라비 라비라비라비. 그래서 티아라 의자를 저리 티아라 조금만 더 했다가 의자를 저리 티아라. 지금 약간 통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른쪽 귀 왼쪽에서 페이드아웃으로 음악이 러비더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행시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어요. 7358님 황우란 제 제비 나이스 멘트 니멘트 시멘트. 자 7358님 감사하고요. 남궁해남님 황 황태 좋아하는 제 제육여포 3세입니다. 우리 월무패에 딱 어울릴만한 이행시였습니다. 자 1478님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황 황금박지는 제 제비추리만 먹는다. 나이스 푸딩 이행시 감사합니다. 우리 일단 많은 분들이 이행시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참 좋네요. 자 이어지는 노래 김현정의 김현정씨가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결국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결국 하나 해요. 네 김현정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김현정씨 그 가수 김현정씨 맞죠? 죄송합니다. 김현정씨와 백가씨가 불렀습니다. 인더버스라고 하죠. 버스 안에서. 죄송합니다. 언제 또 이렇게 다시 리메이크를 하셨대요? 김현정씨에게 또 사과를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현정씨. 저 크고 작은 도움을 많이 받은 황재성인데 정말 너무 죄송하고 시간만 된다면 이 시간 다시 돌려나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이거 리메이크 된지 몰랐고요. 저도 한번 열심히 들어보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I'm sorry 황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퇴근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이제 짐을 싸제끼기 시작하셔야 돼요. 가방끈 푸시고 여기다가 쑤셔넣을 수 있는 거 양껏 쑤셔넣으시고 부장님까지 쑤셔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참 신나네요. 나는 내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네.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 어떤 날도 붙일 자신이. 자 아까 공표한 16,000번, 16,500번, 17,000번 문자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린다고 했죠. 자, 16,000번에 김태웅 씨, 16,500번에 최유미 씨, 17,000번에 7167님 세 분 축하드립니다. 지혜님 황도매니아 제 제니퍼 로페스. 외국분들 입맛이 아주 한식이네요. 지혜씨 축하드립니다.
보내주는 리행시 호미희님 황금마차 제발 한 번만 태워줘라 미희씨 황금마차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서 황금마차는 GP로 들어가는 군용 매점이에요 태워드리겠습니다 아, 이 여운 악어의 눈물이어도 참 좋네요 여러분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질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 귀가 즐겁네요 까르르 까르르 깨악깨악 해주시는 이 모습이 너무 즐겁습니다 아, 오늘 참 하루가 별일이 다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희는 선물을 끝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0번째 문자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이죠 5852님 축하드립니다 뚜뚜뚜 이거 조금만 길게 효과 뽑아주시면 안 됩니다 뭔가 그 알죠 사람 되게 찝찝하게 하는 거 반박자가 약간 부족한 그러니까 한 숟가락만 더 먹으면 딱 기분 좋게 배부른데 그 한 숟가락 안 줘가지고 두 공기 먹게 되는 그런 느낌의 효과음이었어요 자 7155님께서 역시 경력직 신입은 남달라 첫 방부터 찢어버렸다 내일 또 만나요 해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듣기 좋은 멘트가 아니었나 내일 또 만나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맨날 내일 또 만나요를 하겠죠 아유 참 너무 행복했네요 여러분은 이 황제파워 저와 함께 좀 완벽하진 않아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는 뭐 컬투 김태균씨도 응원하러 와주시고 우리 그리고 동료들 박나래씨 문세윤씨 응원하려고 또 깜짝 이벤트까지 준비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로고송도 라비씨랑 우리 모모랜드 친구분들이 또 성쾌히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약간 오늘 많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고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낮은 자리에 저는 뭐 평생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운명적인 오늘의 첫날 우리가 만난 오늘의 첫날 완벽하게 맞물려서 뭐 돌아간 것 같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능수능란하진 않았지만 뭔가 개인적인 행복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는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행복했었으면 행복했던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끝곡 잭스키스의 예감 들려드리면서 운명적인 첫날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황제 파워의 황재성이었습니다. 자. 에러, 에러, 에러.